그런데 저는 김한길 의원에 그렇게 묻고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탈당을 할때 그럼 출마를 안 하려고 나간 것이냐? 거기 그러니까 산수잖아요. 예, 탈당을 그렇죠.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후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예.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도 이치에 안 닿는 예.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선거도 치러보기 전에 다시 자기가 나왔던 정당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몰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이미 야권 통합론은 용어부터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. 안철수 의원은 이제 독자 노선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연대론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갈라질 틈밖에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예, 그리고 그 갈라진 모습이 보이면 지지율이 하락 요소예요. 그러다 보면 계속 지지율은 추락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갈라지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없는 거죠. 거죠. 예,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지켜보다가 저쪽에서 탈영병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컷오프 규정을 오히려 들이밀 수도 있죠. 그러면서 오히려 배리어를 두면서 예. 야권 연대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. 정치라는 그렇죠.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예. 이미 야권 통합론의 대상이 안된 거죠. 그렇죠. 국민의당은 제가 봤을 때. 맞습니다. 예.